안녕하세요, 썰맨입니다. 오늘은 소금에 절인 자방고등어를 이용해서 자방고등어조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10월은 국산고등어보다는 이 추운 지방에서 기름기 가득 먹은 꼬잡힌 노르웨이산이 평균적으로 맛이 좋아서 노르웨이산 고등어 이용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. 오늘 자방고등어 손쉽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자방고등어 고르는 이런 비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레시피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. 고등어를 고를 때는 기름고등어를 골라야 맛이 좋은데요. 이 고등어의 점선이 선명한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고요. 이 고등어의 눈이 빨갛게 변했다면 이 선도가 조금 떨어진 상태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고등어의 뱃살이 또 너무 물렀거나 이 속살이 너무 흑갈색으로 바뀌었다면 이 소금에 오래 절여진 자방고등어라 염도가 높을 수 있으니까요. 이 점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고등어 머리가 부탁드립니다. 자방고등어의 머리를 제거하고 2등분으로 잘랐는데요. 구매하실 때 자방고등어를 손질해달라고 하시면요. 지느러미하고 머리 제거해서 주시니까요. 굳이 도마에 비릿한 향기 안 묻히셔도 됩니다. 깨끗한 물에 이렇게 한번 세척해 주시는데요. 자방고등어가 너무 짤 경우에는요. 이 물에다가 약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가두시면요. 이 염도를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. 무는 약 200g 준비했는데요. 너무 얇게 또 너무 두껍게 하지 마시고요. 약 1cm 간격으로 200g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요즘 가을무가 상당히 맛있어서 이 무 많이 넣으시면 아마 맛있을 겁니다. 다음 양파 반개 준비해서 채 썰어 주시는데요. 양파는 냄비의 맨 아래쪽에 깔아서 무가 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위쪽에 토핑으로도 사용할 겁니다. 대파는 최대한 좀 얇게 썰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저는 한 대 정도 이용했습니다. 청양고추 한 3, 4개 정도 썰어 넣어도 좋겠죠? 자, 다음 양념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고춧가루 3큰술에 진간장을 총 3큰술 넣었습니다. 청수 우동다시 있으신 분들은요, 청수 우동다시로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다음은 다진 마늘 2큰술 넣어주시고요. 미림, 맛술이죠. 미림을 총 5큰술 넣었습니다. 설탕 대신 이용하기도 했고요. 이 고등어의 비릿한 향기를 맛술로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다음은 썰맨의 팁, 생강가루입니다. 이 다진 생강을 이용하면요, 이 자방고등어를 먹을 때 이 생강이 좀 씹힙니다. 이 생강가루 3분의 1 큰술 조금 넘게 넣으면 이 잡내도 잡을 수 있고요. 이 생강의 풍미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. 설명의 두 번째 팁, 바로 들기름입니다. 들기름 3큰술 넣어주세요. 이게 바로 충청도식이에요. 자, 미원 3분의 1 큰술은 선택이겠죠? 물 종이컵 기준으로 한 컵 넣어가지고요. 된직한 양념을 묽게 좀 만들어서 이 고등어 위에 잘 뿌려줄 수 있게끔 섞어주시면 끝난 겁니다. 이게 뭐라고? 요리도 아닙니다. 자, 다음은 본격적으로 플레이팅 해볼게요. 양파채 4분의 1개를 냄비 아래 깔아주시고요. 물을 그 위에 이 썰맨의 얼굴처럼 이쁘게 미쳤구만 이쁘게 깔아주시고요. 준비해냈던 자방고등어를 이 속살이 위로 보이게 해서 양념장을 올려주시게 되면 진짜 끝난 겁니다. 이게 뭐라고, 진짜 요리도 아니지 않습니까? 자, 여기에 이제 플레이팅만 해주시면 되겠죠. 이쁘게 보이는 내 자방고등어가 먹기에도 맛있겠죠. 자, 양파채 4분의 1개 나머지 올려주시고요. 대파채 올려주시고 기호에 따라서 청양고추채 약 한 3, 4개 정도 이렇게 뿌려주시면요, 정말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. 무가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이컵 기준으로 물 2컵 넣어주시면 되는, 자, 여기에서는 이제 불세기가 중요합니다. 뚜껑을 덮고요, 이제 센불로 한번 끓여주신 다음에 약불로 줄이셔가지고 이 물 자체가 증발되면서 이 자방고등어가 이 스팀 형식으로 익혀지는 방식으로 조리하시면 됩니다. 자방고등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염도가 이 무 속에 스며들면서 무도 맛있게 졸여지게 되는데요. 바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날 숙성시켜서 드시면요, 더욱더 맛있쩡. 자, 이렇게 플레이팅 해주시면요, 여러분들은 자방고등어를 다 드시고 소화를 시키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. 자, 가을날에 이 자방고등어 어떠신가요? 썰맨 레시피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아 타임이 왔습니다. 아세요? 부끄러워하지 말고. 아! 아!